이용해서 주로 손으로 내리는 거고, 자, 여러분들 짜장면 집에 가면은 기계 짜장면이 있고, 네. 또 짜장면 또 있지. 다른 네. 수타 짜장면이 있지. 자, 핸드 드립은 수타 짜장면이고, 에스프레소는 기계 짜장면. 쉽게 이해할 수 있죠? 네. 자, 수타 짜장면 어떻게 기계 사용하냐 하고 주방장이 손으로 다 춤추듯이 해가지고 네. 만듭니다. 손으로 다 반죽하고 네. 반죽을 손으로 하는 거잖아. 네. 마찬가지로 이건 다 사람 손으로 많이 하고 기계 짜장면 뭐야? 다 기계로 국수바닥을 만드는 거잖아. 국수바닥을 만드는 거 기계로 하지? 수타 짜장면은 사람 손으로 다 하잖아. 춤추면서? 네. 그거 똑같아. 어떤 것이 가격이 더 비싸요? 손으로 하는 거요? 맛은 어떤 게 더 좋아요? 짜장면, 수타 짜장면이 맛있어? 기계 짜장면이 맛있어? 수타 짜장면 좋아하죠? 맛도 더 좋고 가격도 비싸요. 커피도 마찬가지예요. 수타 짜장면인 핸드드립이 값이 비싸고 맛도 더 좋고 더 고급입니다. 맛있어요. 네, 맛있고 그리고 기계 짜장면인 에스프레소는 수준이 좀 핸드드립보다 조금 떨어지고 그것도 매력이 있어요. 매력이 있지만 그렇게 가격이 두 배 정도 차이가 있어요. 에스프레소